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연운을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, 별소호자 영어로 Star Guardian이라고 SG라고 하거든요. 근데 티모가 딱 생긴 게 별소호자스럽게 생기지 않았나? 나만 그런가? 네, 아무튼 티모를 해가지고 SG 워너비 덱을 한번 해볼게요. 라떼는 이 SG 워너비랑 버즈가 그냥 대통령이었는데,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. 2000년대 초반이죠. 오, 연운 좋다.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. 아, 이거는 해적으로 가라 한 거죠. 블루를 안 만들까? 쌍쇼진으로도 해볼 게 하나 있는데, 그냥 티모 영상부터 끝내자. 하나. 아, 말파이트가 양쪽에 있네. 아, 여기 선봉대는 이기죠. 집니다. 아, 이거 완전 분기점인데. 네, 해적으로 가자. 돈이나 좀 땡기자. 아, 참. 아, 절반의 확률이었는데. 이게 왼쪽으로 올리네, 하필이면. 저 백날 쳐도 안 죽거든요. 저 이성 말파이트 이깁니다.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남은 없다. 오케이, 확인. 그냥 이자 볼게요. 여기 그냥 해적으로 타자. 빌드업 이미 왼쪽을 만났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죠. 아이고, 1등이네 여기. 너무 깔끔하다. 조합 집니다. 천상소자는 못 잡지. 오, 일단 연운 먹을게요. 제이스로 나왔네 또. 아, 이자를 본다. 아, 근데 아무리 극한의 이자충이라고 해도 이거는 좀 들고 가고 싶은데. 그냥 이거 들고 갈게요, 얘네. 아, 돈 하나도 안 떨어졌네. 일단 노틸러스로 좀 바꿔주고. 나 여기는 못 이긴다. 오케이, 2원 게이득이에요. 뒤집기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뒤집기만 먹으면 일단 끝나거든요, 템은. 아, 템이 너무 아닌데. 복원은 볼 수 있겠다, 근데. 오케이, 뽀삐 붙었고요. 아니, 여기랑 또 만나네. 아까 만났는데, 예. 아, 근데 여기랑 좀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? 좀 선봉저격 보는 것 같은데, 예. 아, 2원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. 일단 여기랑 좀 겹칠 수도 있겠다. 그렇지, 붙었네, 다리우스. 이러면 딱 깔끔하죠? 사선봉감 되니까. 와, 여기 바드가 이송이네. 저 너무 부럽다, 저거. 얘도 근데 선봉저격 보는 것 같은데. 저 빨리 끊어야 되는데, 바드. 와, 저 얼마나 뽑는 거야. 너무 부러운데, 그냥. 네, 해적보다 바드가 훨씬 이득이죠, 선택권이 있다면. 얘는 좀 엄청 세져서 올 것 같은데. 그냥 랩업을 치자. 다리우스나 하나 더 올리자. 오, 여기도 천상수호자네. 와, 얘 유지력이 장난이 아니다, 확실히. 수호자가. 아, 얘 완품으로 나왔어. 아, 얘 티모를 먹을까? 근데 덱캡을 보고 싶은데. 지금 템이 다 애매하게 나와가지고, 모래를 주기도 아깝고. 아, 얘 뭘 먹어야지? 다 별론데, 그냥. 그냥 이 티모한테 힘이나 좀 실어주자. 보조용으로 그냥. 일단은 뭐 바드를 써먹어야겠네. 그부가 붙었네. 써먹고 싶은데, 그부. 아예 사선봉을 깨자. 지금 별 의미 없는 것 같아, 사선봉은. 잠입자가 있구나, 양쪽에. 아, 저격수가 많이 겹치네, 이번 판은. 아, 근데 티모만 이성만 띄우면 돼가지고. 어우, 이겼네, 다리우스. 네, 일단 2연승 보너스 받겠네요. 이 뒤집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, 릭대에서. 레벨업 해주고, 사선봉 다시 하면 되겠다. 와, 너무 방템으로만 나오는데? 일단 서풍은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. 아, 여기 티모 모으네. 100%죠? 선봉 저격. 아, 근데 티모는 솔직히 그 우주비행사를 챙기는 애만 쓰니까. 네, 이겼죠. 얘 정도만 좀 겹치고 딴 애들은 뭐 티모를 안 쓸 수도 있어, 아예.
아니 저 바드 얼마 뽑아 먹는 거야? 아니 바드 안 끊어? 와 진이 아직도 살아있네. 와 레전드다. 이걸 줘? 불편. 오 완전 스타트팩인데. 이제 갈아탈 때 온 것 같다 슬슬. 사선봉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우주비행사 4마리 다 쓰고 8렙까지는 바드로 쓸게요. 서풍이랑 아 2등 1등인가? 지금 뭐 천상소호자랑 선봉 저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판은. 네 지금 티모가 달달하죠 유지력. 슬로우로 느리게 해가지고 어우 바드 잘 뽑아내는데. 이 티모 슬로우가 진짜 잘 맞아 바드랑. 애들이 이렇게 늦게 걸어오니까 전투 시간이 막 늦어지고. 이제 8렙 되겠다 그러면. 자 8렙이에요 이제. 저격수 딱 받아주고. 아이고 팔랄 했는데. 아이 티모로 갈아탈랄 했는데 이러면 써야지 이성 붙으면. 아 쌈총도 있었네 하나. 어 일단 딜러가 없는데요. 어우 엄청 모으겠는데 여기. 그렇지 나루. 네 주거니 받거니. 아이 너무 좋아요 지금. 얘 레드도 없어가지고 바드가 맞을 일이 없네. 와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. 와 9원이나 빨았네. 10원 게이든. 아 늦었다. 50이 더 난데. 오 나왔는데 뒤질게. 아 근데 우선권이 너무 밀렸는데. 그렇지 아 끝났어요. 자 지금 피도 50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됐다 이러면. 그냥 사자 50 깰만해. 오케이 노렸죠 페어. 일단 별소호자 하나 만들고 이게 더 낫겠다. 어차피 우주비행사니까. 아이고 사방이 잠입자구만. 여기도 섞어 쓰네 저격수. 아 졌다. 저 진이 너무 세다 지금. 어우 너무 아프게 맞는데. 이거 템 줘야 될 것 같아요 티모. 덱파 너무 안 나온다. 네, 티모 줄게요 별소자랑. 바드 주고 다시. 아이고 하필이면 1등이네. 아 저 뽀삐 못 잡을 텐데 삼성. 이 티모가 단일도 뛸성은 아니라서. 네 약간 스플용인데 지금 일성 따리로 저 못 잡죠 뽀삐. 이성 뛰면 그래도 작겠지. 아니 덱캡이 나오면 좋은데 템이 너무 방템만 나왔어 얘. 그러면 너무 아프게는 안 맞았네요 다행히. 도로 붙었네. 와 템이 너무 안 좋네. 어우 다행이다 그나마. 별소호자가 의미 있나 지금? 일단 도장을 하나 만들고. 공템은 그냥 초밥에서 하나 아무거나 집어오면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뭐 복원이나 데캡이나 뭐 그런 거 좀 먹으면 될 것 같은데. 아니 템이 너무 그냥 방템만 나와가지고 요거는 좀 예상을 못했네. 당연히 3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아직. 와 또 지네. 그러니까 지금 딜링이 좀 모자르죠. 템이 두 개밖에 없어서. 원래 이제 이겨야 될 타이밍인데.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. 9렙골 다 찍었어. 해적을 깨자 일단. 서풍 넣어주고. 뭘 넣을까? 딱히 넣을 게 없는데 그냥 50이나 하나 더 올릴게요. 드롯을 하나 만들어야겠네. 바드는 어차피 팔 거니까 그나마 지금 징크스 1성이라 다행이다. 아, 또 졌네. 이 딜이 너무 안 나온다. 초밥에서 무조건 나와야겠는데, 뭐가.
네, 지금 너무 약하네요 딜이. 오케이, 딱 짝수 떨어졌네. 9레벨 가자 그냥. 야, 한 턴만 버티자. 레벨업 해주고. 그렇지, 붙었네. 바드를 빼고 일단 서풍이랑 이 나르 줄게요. 드루 성배는 늦었고. 아, 우주비행사를 안 받았구나. 얘를 왜 안 넣지? 뭐가 들어간 거지 대신에? 자, 그래 일단 한 턴 버텼네요 다행히. 공템만 하나 나오면 충분히 이제 안 지거든요. 일단 이 노티를 넣어야 돼. 까먹지 말고. 아, 나 진짜 수은을 갈까 티모. 근데 에코도 있는데. 아, 공템이 안 나왔어.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. 아, 어떻게 했냐. 야, 아닌데 수은. 그냥 루덴을 먹을까요? 아, 좀 아쉬운데 좀.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지금. 공템이 하나도 없어. 그냥 아쉬운 대로 루덴으로 가야겠네요. 원래 데캡이나 복원 생각했는데. 아, 근데 삼성각을 볼 그게 나오나. 일단 우주비행사만 받고. 에이, 그냥 띄우자. 별소자 받을게요 루덴을 먹었으니까. 도장은 오공조이겠다. 성배 넣어주고 일단. 자, 일단 루덴 들어갔어요. 잔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저 니코 자리에. 오, 굉장히 지금 빨리 굴리는데 스킬. 오, 엄청 빨리 굴려. 이게 별소자 팀인가? 와, 저 딜 봐라. 완전 그냥 원맨 팀이네. 아, 오케이 여기까지만. 와, 너무 빡빡하다 운영이. 그러니까 피 관리가 더 잘 됐겠지 아무래도. 공템이 좀 나왔으면. 나 이거 봐, 여기도 겹쳤지. 그러니까 좀 많이 겹치기도 했어. 제가 좀 악재가 많이 겹쳤는데 원래는 이렇게 빡빡하지 않아요. 이 티모 자체가 워낙에 좋은 유닛이라서. 그러니까 블루만 있으면 네, 저보다는 좀 수월하게 빌드업이 될 거예요 아마. 얘보다는 막상 해보면.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하진 않을 거고. 들어가시고요. 살았네. 아, 끝났다 조합적으로는. 네, 끝났어요 이제. 굉장히 시너지가 알차죠. 그러니까 노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.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. 밸류도 높고. 어우, 니코 나왔네. 아, 진짜 너무 늦었어. 덧발톱은 잔나를 주는 게 낫겠지. 네, 잔나가 나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쓰자 하냐. 어우, 티모 미쳤는데? 오, 스킬 엄청 빨리 쏘 얘. 일단 애쉬를 팔아야겠다. 얘 이성 안 해도 돼. 네, 굳이 안 잠글게요. 아, 진짜. 일단 룰루를 띄우자. 룰루는 못 참지 또. 천상소자 있고. 일단 썸네일 좀 찍자. 오케이 됐다. 여기가 나왔네. 자, 일단 자야 끌어오고. 어우, 루덴이라도 잘 챙겨줬네. 야, 스킬 쓰는 거 봐. 아니, 스킬을 난사를 해버리는데. 들어가시고요. 아, 이거 뭐야, 끝났네. 자, 오늘은 이 별소자 팀을 써가지고 SG 워너비 덱을 한번 해봤는데. 네, 좀 안 풀리긴 했는데도 굉장히 조합이 알차죠. 스킬을 아주 난사를 하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